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모음송을 배웠는데 그동안 연습 열심히 하셨나요? 열심히 하셨다고요? 그러면 자, 같이 한번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해봐요. 시작!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쉽지요? 다 외우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글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글자예요. 지난 시간에는 모음송으로 노래만 배웠는데, 그러면 이 모음송에 나오는 12글자가 어떻게 생긴 건지 배워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생긴 것과 이렇게 초록색 글자가 있어요. 빨간색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자음이에요. 이 초록색 글자는 이게 모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음송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음송에 보니까 이 초록색 이 아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다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있지요. 이것을 이응이라고 불러요. 이응. 근데 이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음 아와 같이 있어도 그냥 아예요. 그래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이렇게 글자가 되는 거예요. 한글은 모음만 가지고 글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음이 같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 소리 자체가 그냥 아기 때문에, 아, 그냥 아예요. 그런데 아라고 쓰려고 보니까 자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자음, 이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모음 12자 우리가 배울 때 이 글자를 배운 거예요. 한번 노래로 같이 불러볼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해볼 건 뭐냐면 이 자음 이음으로만 된 글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이 생활 속에서. 자, 이게 뭐죠? 우유. 우리가 마시는 우유예요. milk. 우유인데 이 우유는 여기서 보니까 우유. 이렇게 우유. 다른 글자를 빌려오지 않아도 이응만 가지고도 우리가 우유라는 글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동물인데 동물 이름이 뭐죠? 호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우. 자, 여우는 어떤 글자일까요? 여우. 여우. 아,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도 글자가 됐어요. 여우. 그럼 또 다른 게 뭐가 있지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게 뭐예요?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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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는 어디 있지요? 요요. 자, 또 다른 거. 어? 이거는 뭐지요? 이, 이에요. 친구들, 이가 빠른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 자, 이. 이, 이는 보니까 여기 있어요. 이. 그래서 모음과 자음, 이응으로만 이루어진 글자들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배우는 알파벳 첫 글자. A는 에, 이. 한국어로 쓸 때 이렇게 쓰면 돼요. 또 숫자 쓸 때 쓰는 1, 2, 3, 4, 오 할 때 이 오도 이 오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과 자음, 이응으로만 이루어진 우리가 모음송만 배우고도 벌써 우리 친구들이 글자를 많이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이루어져서 한 글자, 이렇게 음절이라고 부르는 이 음절이 됐어요. 아, 어, 오, 우. 쉽지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이렇게 한 글자를 이루는 음절을 만들 수가 있고, 이응으로만 이루어진 글자들도 우리가 또 아, 이. 아주 어린 친구들을 아이라고 부르죠. 아이, 요요, 여, 우, 우유, 오, 이, 이, 오, 아야, 아야. 이렇게 많은 글자들을 친구들이 이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러면 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본 모음송과 이 자음 이음으로만 이루어진 글자들을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에에. 자, 다시 만날 때까지 이걸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외워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